나 비트 좀 켜줘. 누가 군인지 골똘히 생각 중. 선택했다면 남은 건 팬품. 뿌리 속이 또한 추스트 팬. 야 우선 그건 됐고 내가 몇 번이고 말했듯 This is my life twisted. 그딴 건 인정 못하지 나 대뜻. 니들 입방 안에 오르다니 그것도 무슨 환자의 X자라 이거 미치겠고. 야 환자다 어때. 야 다시 생각해. 야 우리 차이가 뭐게. 야, 그딴 건 없다고 나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지. 나는 한마디 할 때 백번을 생각해. 왔다가 갔다가 미친 것만 같다고 넌 이해 못해. 진짜 야 이것도 맞아 또 저것도 맞는 거를 어떡하. 입이 열 개라도 잃어보자게. 더러운 성대 돈 여자 술 없이도 난 홀로 건배. 벌초만 원도면 날 두고 불러 천재나 개가 안다는 그것마저도 완민의 변태.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지. 오해 말하다 줏대 있고 멋있는 예술가는 허가 아니야. 진짜 절대 아니야. 나는 어린 거야 그냥 자기 확신이라고 또 없는 나고 결국 남은 치만 보는 거지. 그게 다 나 빛 좋은 게 살고 온 the building. 나는 모습 덩어리지 너네 많이 기다렸지. 이제 마음껏 욕할 때야 날. 소리 한번 더 드릴까요? 함성소리! 우원재! 아 원재 미친놈. 원재의 방향성을 알겠어. 원재 뭘 하려고 뭘 하고 싶은지 알겠어. 확실히 자기 사상과 철학과 자기만의 랩 스타일이 있고 그거를 지금 계속 표현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니까는 되게 흥미롭긴 해요. 가장 예술적인 부분이 빛나는 네, 실험적이면서 예술적인 전반적으로 곡만 프로듀싱한 게 아니라 연출까지 도맡아서 했으니까
크리에이터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친구인 것 같아요. 저 이런 래퍼들이나 아티스트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